사원이도 그렇지. 무명 생활 좀 오래 했지, 너? 저, 예. 그거 무명 그렇죠. 아, 그게 희한한. 그나 영화 화상구 권상우 씨. 맞아. 화상구 맞아. 네. 신민아 씨랑 같이 찍었단 말이에요. 네. 그때 핫스타였었어요. 오, 완전 잘 됐잖아요. 그래. 그래서 저그 화상구에 나왔던 무명 애들은 다 거의 다 잘 됐어. 대표적인 권상우 씨. 네네. 완전 스타덤 올랐거든요. 저는 그때도 권상우 씨는 너무 친했어요. 야, 우리 뭐 소주 먹으면서 야, 언제 이렇게 될까. 권상우 씨는 이렇게 되고 한국은 이제 떠나보내게 되고. 그 이제 내가 순서가 오겠지라고 했는데. 그게 얼마가 정체? 그게 한 20년이 지났어요. 네, 안 오더라고. SNL이 지금 몇 년이지, 이게? 그게 이제 제가 2015년도. 야, 그러면 거의. 진짜 한 20년? 18년 무명이었는데. 18년 무명이었네. 네. 그래가지고, 예, 그, 뭐, 간단히. 그 활동을 안 한 건 아니고? 활동 계속 했지. 뮤지컬 무대에서. 계속 활동을 했고, 계속 활동을 하긴 했었지. 아니, 근데 진짜 한 17년 정도 이렇게 뭐 활동을 계속 했지만, 잘 되고 나서 뭐가 제일 좋았어요? 야, 뭐니 뭐니 해도 그거 아니냐? 뭐니 뭐니 해도 돈 아니야? 경제적인 거. 여유로워지는 거. 아, 그게 또 솔직한 그렇지. 대답인 것 같아. 가정이 있으니까 또. 결혼하고도 어려웠었으니까. 그렇지. 내가 너무 잘하니까, 근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해서. 아, 언니 온다 또. 아이고, 또 온다. 나는 안 울어. 지금 울면 좀 좋은데, 그래, 아름다운데. 지금 좋은데 뭐야. 타이밍, 타이밍이 맞는 거야, 지금. 누나가. 감동 마인드야. 지금 누나가 이제 가끔 이렇게 전화를 하고 그러면 누나가 이제 목소리가 아유, 상훈아, 요즘은 어때? 라는 게 이게 이렇게 깔아앉아 있었어요. 누나는 나를 아니까.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누나 이 초석가 같은 저를 조금 다듬어 주신 분이 어떻게 보면 누나예요. 은희가 보기에 좀 아 괜찮은데 참 측은하다라는 생각을 했나 보다. 아니 그런 걸 떠나서 그냥 너무나 친동생 같아서 그냥 언제든 잘 될 걸 아는데 잘 될 걸 아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이게 길어지면 사람이 자기 위축되잖아요. 그냥 그럴까 봐. 그럴까 봐 야 요즘 어때? 이 얘기도 못 하겠는 거예요. 사모님이랑 아니까 전화하고 눈물 꾹 참고 이렇게 끊고 울고 막 이런 저쪽도 있을 것 같은데? 그냥 올리려고 그래. 자꾸 봐, 내가 눈을. 쑤셔, 그냥. 내 눈을 쑤셔. 그렇게 원하면. 아, 지금 너무 좋은데, 인터넷이. 쑤셔보자. 그냥 쑤시는 게 어때? 쭉 한번 한번 흘리면서 얘기를 한번 해. 쑤시면 어때요? 아유. 아니, 진짜 둘이 애틋한 걸 내가 너무 잘 아니까. 이게 누나가 항상 저한테 했던 얘기가 만나면, 야, 상훈아, 너 진짜 지금 잘하고 있어. 잘하고 있어. 잘하고 있어. 이게 저한테 어떻게 보면 버틸 수 있는 힘이었었어요. 그치. 그 말 한마디가. 잘하고 있어요. SNL 할 때도 맨 처음에 제가 잘 된 건 아니거든요. 근데 TV 나오니까, 아! 상훈아! 너무, 너 제일 좋아했어. 아이고, 너무 잘 됐다. 너무 잘 됐어. 그래. 너무 진심이다. 그건. 너무 잘 됐어. 그, 저, 아내분이 그때도 좀 사실은 힘들었잖아. 네. 좀 짠함을 느낄 때 있지 않았어? 그런 거 좀. 그래, 와이프가. 예, 뭐, 상황 다 알잖아요. 뭐, 애기 낳고, 근데 애기 낳는데 뭐 별다른 뭐 이게 제가 생활 진전이 없고, 일도 없고, 집에서 이제. 일이 없으면 몇 달 동안 수입이 없으니까. 1년, 이 귀에 애기만 보고 있으니까. 1년 동안. 산후조리를 내가 했다고 하지만, 그게 자의의 산후조리가 아니라 타의, 이거 거의 뭐. 일이 없으니까. 그러다가 공항동에 있는 칼국수 집에 간 거예요. 알죠? 유명하지. 와이프가 좋아해가지고 이제 먹는데. 오랜만에 이제 외식을 하는 거야.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구석지에서 이제 먹는데, 이게 뭐라고 이게 울컥한 거야. 여기 이제 다 쌓여있는데, 여기 이 공항동 칼국수 요게 외식 처음 나와가지고 이제 먹는데 이게 울컥한 거야. 이야. 그래서 막, 아, 우는 거야. 나도 그 공항동 칼국수 먹다가 이제. 같이 울었어. 울고, 왜 울어? 왜 내가 좋은 거 사줬으면 뭐 소고기라도 먹으면서 울면 참 좋은데 이거 뭐 왜 여기서 7,000원짜리 가지고 왜 그래요? 막 울면서 막 화를 냈어요. 하, 그때가 진짜 그래서 집에서 이 와이프한테 제일 행복한 게 뭔가라고 고민을 하다가 여행이다. 여행이다. 여행 가자. 빚을 지고 가자. 그래서 좀 아니지 않아? 그게 아니지. 야, 여행지 가서 펑펑 운 거 아니지. 뭘 나오려고 했는데 왜? 양말에 빠 시나리오로 가고 있는데 왜? 알았어. 들어갔네. 너 지금 자 다시 갑시다. 큐. 그래서 눈물, 저 다시 눈물 갈게. 그래가지고 홈쇼핑에서 우연치 않게 250만 원 두 달.
그 유럽 연계 유럽 여행 패키지 12일짜리가 딱 뜬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거 두 개를 그냥 카드 한도 빡 10개월 빡 긁어버렸죠. 그래서 이제 떠나게 된 거예요. 근데 나는 뭐 한 달에 50만 원 벌 줄 알았어요. 그 정도 내가 이제 책임져야 되니까 그 50만 원은 어떻게든. 근데 야 50만 원 벌기가 야 힘들대. 아, 카드를 긁으신 후에요. 갔다 오고 나서 모든 게 그 즐거움 행복감이 다 사라지고 나서 10일 뒤에 갑자기 카드값이 와 이러는데 와 50 진짜 쉬운 게 아니야. 쉬운 게 아니야. 그러니까 이 지금 그러니까 좀 섭섭하지 않으세요? 배우인데 원래 사람들이 코미디 아니 뭐 섭섭해 이렇게 그럼 이게 밥벌어 먹게 해주고 수 있는데 행복하게 해주는데 이게 얼마나 귀중한데 이게 근데 그 집에 가서 그 유럽 가서 찍은 사진을 봤는데 너무 해맑아 그게 너무 좋지 그게 남친 너무 해맑아 남친. 그 그거 보면서 딱 그때 우리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그렇지. 갔었다 이게 그게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렇지. 딱 해놓은 거야 야 초심 잃지 말자 그래 그 사진이 초심이에요? 그게 초심이라고? 아니구나. 그거는 나쁜 지름이구나. 오빠 언제 우는 거야? 언제? 내가 울겠다. 언제 우는 건데? 나 농담이 아니라 근데 아까 칼국수 먹다 울었다고 했대. 내가 코끝이 찡해서. 나도. 내가 울 뻔했어. 그게 우리가 느끼는 일상생활이거든. 그런데 또 훈이가 막 그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또 잘 안 했어. 안 해줘. 좀 나중에 알고 나서 내가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. 진짜 너무너무 속이 상하더라고.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장훈이가 상훈이가 이제 흔들리게 지금 장훈이라고 하시네. 장훈이요? 장훈이요? 오빠라도 울어라 이제 안 되겠다. 내가 울고 끝날 것 같다 오늘. 상훈이 그래. 자 가자. 네.